불박천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. 가다가 여기 낙하물이 있어요. 낙하물을 살짝 피하는데 중앙선 침범해오던 차가 피해 다시 복귀하면서 부딪혔어요. 요만큼 넘었는지 아니면 손만 밟았는지 잘 모르시겠대요. 혼인은 최대한 중앙선 안 넘으려고 했는데 국과수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고 한대요.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같이 보시겠습니다. 쭉 가는데 저 앞에 뭔가 있어요. 장애물이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. 요차 지나가고 요걸 살짝 피해서 이런 내가 똑바로 갔더라도 사고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. 또 나랑 부딪히는 나를 피하느라 가서 저쪽에 가서 반대쪽에 처박혔을 가능성도 있고요. 보험사가 이 사고를 50대 50 얘기합니다. 출근하다가 뭐 한 눈뼘 정도는 딱딱한 물체가 보입니다. 밟고 가기에는 크고 오른쪽은 도랑이라서 중앙선 쪽으로 살짝 피하려고 했습니다. 비탈 커브길이라 전방 봤을 때 내려온 차가 안 보였는데 낙하물 보고 피하고 있는데 트럭이 역주행으로 차선을 넘은 게 보였습니다. 꽝! 상대는 불박이 없어요. 제 불박을 보고 네 경찰이 가져갔고요. 상대 측에서 불박차도 중앙선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. 그 결과 충돌 직전 넘었다가 충돌 당시 0.3초 전에 제 차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넘어갔다 살짝. 그게 얼마큼 넘어간지 모른대요. 일단 넘어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0.3초이기 때문에 둘 다 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된대요. 상대가 자기 차로 지켰으면 0.3초라도 사고 안 났을 것 같은데 낙하물을 피하려고 했는데도 그건 낙하물은 관계없대요. 그래서 둘 다 다쳤어요. 둘 다 12대 중간식 중앙선 침범이래요. 이게 50대 50 맞는 상황인가요? 처음 발견했을 때 언젠가요? 이때랍니다. 요걸 보고 약간 물었다 역주행 차를 피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50대 50 불박차 보험사는 몇 대면서 주장합니까? 경찰은 둘 다 중앙선 침범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요? 차 두 대 지나가고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. 경찰이 둘 다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쌍방 중앙선 침범이면 보통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보험사도 일반적으로 둘 다 중앙선 침범이면 50대 5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경찰은 둘 다 중앙선 침범인데 둘 다 벌금 처벌받는데요. 형사되면 벌금이 줄어든대요. 그렇다고 합의하래요. 낙하물 피하다 그랬다니까 그러면은 멈추든가 오른쪽 피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서 낙하물은 관계도 없답니다. 저도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. 오른쪽에 커브길이기 때문에 낙하물을 피해가려고 할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서 낙하물을 살짝 피해가거나 또는 맞은편에 차 없을 때 그때 지날 생각 못했나요? 낙하물 때문에 중앙선을 얼마나 몇 센티나 몇 미터나 넘어갔나요? 얼마나 넘어갔을까요?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요? 이게 정상이죠 지금? 쭉 가다가 차 두 대 지나고 발견하고 조금인데 조금 요거 넘어갔을까요? 예 요거 국과수는 넘어갔다 그러는데 요 정도면은요 넘어갔을까요? 어때요 여러분들? 타이밍 때문인지 맞은편 차를 보지 못해서 차 없을 때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가던 중인데 중앙선 안 넘고 낙하물을 피하려고 최대한 중앙선 안 넘으려고 낙하물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. 평소에 중앙선 진짜 안 넘는 운전 스타일입니다. 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. 중앙선과 낙하물 사이로 바퀴 지나가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국과수 결과 몇 미터를 넘었다는 게 아니라 추돌 몇 초 전에 최대한 넘어갔다가 바로 직전에 제 차로 들어왔다. 몇 미터인지 몇 센티인지 언급 없었어요. 불박이 약간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앞부분이 넘어 보이지만 안 넘고 지나가는 상황. 저는 안 넘었다 생각합니다. 경찰도 밟았거나 좀 넘은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아유 첫 사고예요. 질문자는 몇주 진단, 상대 운전은 몇주 진단입니까? 경찰은 둘다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 거라고 그러죠? 그러면서 합의하러 그러죠? 저 2주 진단이에요. 상대도 2주 진단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조사관은 검찰 얘기는 없었는데요. 합의하면 벌금 짓게 내 그렇게 하래요. 쌍방 중침이래요. 상대는 내리막길에서 7,80 넘어가는 브레이크 아무래도 그렇죠. 아까 휘청거렸잖아요. 상대편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. 얼마나 넘은 걸로 여기시나요? 아 저는요 잘해봤자 살짝 밟은 정도 아니었을까? 자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상대상 불박이 없어서 국과수까지 간 거고요. 투피하기 전에요. 불박이 중앙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불투명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아까 빨간 줄 거보니까요. 살짝 그 정도면 아직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. 근데 국과수에서도 살짝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. 살짝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어차피 둘 다 약식 기소될 거예요. 합의한다고 그래서 처벌이
낮아진다? 아니에요. 둘 다. 상대는 벌금 70만원, 불법차 한 50만원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아요. 상대가 너무 많이 넘어왔으니까요. 그리고요. 근데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불법차도 중앙선 좀 넘었다? 그렇다면 과실률이 50대 50일까요? 투표 시작. 살짝 물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100%라는 의견이 그 의견이 56%. 그리고 불박차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4%. 50대 50은 말도 안 되죠? 상대가 좀 휘청하면서 왔으니까요. 그러면 질문자한테 약식 기소, 약식 명령 떨어지면은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, 그날부터 10입니다. 곧바로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. 정식 재판 청구해서 중앙선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. 그게 무죄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. 합의는 안 해도 돼요. 상대가 많이 다쳤다 그러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, 그리고 블랙박스 똑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실사해보세요. 실사. 여기서 정상으로 갈 때 요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. 쭉 계속 똑바로 가잖아요. 똑바로. 네, 오른쪽으로 가다가 네, 여기 쳤다 오고 그 다음에 살짝 예, 요 정도입니다. 요 정도. 국가수가 물론 철저히 제대로 했겠지만 요 정도 갖고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거 안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에요. 그래서 설령 중앙선에서 살짝 물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완벽하게 휘청거리면서 달려오는 차 불법차 잘못 있다 그러면 있어봤자 한 20% 될까요? 10 내지 20% 될까요?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.